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 이런 질문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참된 신앙생활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처음으로 중학교 때 은혜 받고 이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참된 신앙생활은 목사가 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학교에 가서 생각을 하다가 또 잠시 포기를 했는데 고등학교 때 또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받고 참된 신앙생활이 뭘까? 그 당시 성프란시스의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인가? 근데 너무 힘들다 그거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는 일이 참된 신앙생활일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활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그 질문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고린도 교인들은 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들은 무슨 일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가? 고린도 교인들이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것을 살펴보면 그것이 참 신앙생활인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슨 일에 그 열심을 다했는가? 아니 목숨을 걸고 아주 열심을 다했는데 그 일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을 내용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성경 읽은 말씀 중에 무슨 얘기가 되어졌나? 기억나는 단어가 있어요? 세례받는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고린도 교인들이 세례받는 일을 아주 중하게 여기고 그 세례받는 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세례받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집중을 했는데 특별히 세례를 받는 일 중에서도 어떤 일을 그들은 아주 중요하게 여긴가 하면 누구에게 내가 세례를 받았나 그 일을 아주 집중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나가면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든지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든지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든지 그 중에 한 속에 속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 나가서 어떻게 행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아주 여기에 집중을 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바울에게도 아볼로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 받아 이렇게 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그 문제를 고린도 교인들은 아주 집중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것인 줄 알았어요. 아마 이 고린도 교인들이 당시 헬라 사회, 그리스 사회 속에 살았으니까 대개 그리스의 그 철학자들은 자기가 무슨 학파에 속해 있느냐가 아주 중요했고 자기의 신분에 영향을 주었으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나는 무슨 학파에 속했다 하는 것 중요시 여겼듯이 교회 와서도 누구에게 세례받았느냐 이것이 아마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온 결론은 뭐죠? 그래서 나온 결론은 교회가 부흥성장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분쟁을 해서 이제 교회가 깨어지게 되는 그런 위기에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참된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세례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이 참된 신앙으로 신앙생활이 됐으면 어떻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참된
신앙생활을 말하면서 참된 신앙생활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내적인 증거가 있다. 이렇게 외적, 내적 그 모습을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우선 참된 신앙생활의 외적인 면, 그것은 참 신앙생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데 너희들의 신앙생활의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아, 내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반대 일이 나타나거든 내가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볼게요.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의견을 통일시켜 갈라지지 말고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굳게 단합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무슨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교회가 단합이 되는 일, 굳게 단합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아, 내가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제대로 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나중 결과를 보니까 교회가 분열이 왔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라 그거예요. 오늘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조직을 했어요. 당을 만들었다니까요. 바울당, 베드로당, 그리스도당, 아볼로당 당을 만들 만큼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런데 결과는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라 그거지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이 열심히 했는가, 또 어떤 면에서 그들이 문제가 있는가, 사도 바울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도록 하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너희들이 굳건하게 단합하십시오, 또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 그렇게 단합이 되고 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각이 같아야 된다, 그리고 뜻이 같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이 같다는 것은 방향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가야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지 너와 나와 가는 방향이 다르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어느 분이 그래요. 사랑이 뭐냐, 뭐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랑은 마주보는 게 아니랍니다. 사랑은 한 방향을 같이 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다 각자의 처지가 있고 형편이 있고 그래서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한 방향을 보는 것, 그것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한 방향을 봐야 돼. 이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한 방향을 보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겠지요. 그럼 어떻게 한 방향으로 볼 수 있는가? 또 한편으로는 뜻이 같고, 뜻이라는 것은 뭔가면 목적이 같다는 거예요. 목적이 같아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목적이 다르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이 같아야 되는, 그럴 때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 같고 목적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목적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즉 의견을 통일시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분쟁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은 방향, 같은 목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이제 고린도 교회의 예를 들어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세례 문제 가지고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 이걸 가지고 싸움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세례 자체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세례의 수단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누가 세례를 베풀었나. 그런데 원래 세례를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세례의 수단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계의 세례의 본질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일까? 세례에 담겨있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그 은혜를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다 함께 받았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면 이분들은 갈라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과 본질을 생각하면 하나가 되는데 수단만 집중하게 되면 갈라지게 된다. 그런데 이 수단도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수단은 항상 목적을 위해서, 목적을 섬기기 위해서 수단이 있는 거예요. 이 수단과 목적이 바꿔질 때 그때 문제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이 세례의 문제를 가지고 수단과 목적이 바꿔진 거예요. 누가 세례를 준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그 세례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집중했으면, 그 목적에 집중했으면, 야,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든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든 아굴로에게 세례를 받았든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하나다, 이렇게 해서 한 교회가 되었을 텐데 지금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많은 우리가 사역들을 합니다. 우리 찬양 사역도 하고 주방 사역도 하고 속회 사역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배우고 우리가 여러 가지 아웃리치도 하고 많은 우리가 활동 사역들을 하는데 그거는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만 그것은 수단이라는 게, 수단.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어떤 사역인지 사역을 감당한 후에 내가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경험되고 나와 함께 일한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나누어졌는가, 이렇게 질문해서 예스 하면 여러분들이 참 잘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하기는 열심히 했는데 하고 나서 내게도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나와 함께 그 일을 경험한 사람도 별로 기쁜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뭔가 이게 잘못이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세례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세례 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싸운 거예요. 위스콘신에 우리 감리교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미국인 감리교회죠. 그 교회는 어떤 문제 가지고 교회에서 얘기가 된 거 하면, 여기에 보면 우리 지금 태극기, 미국기, 우리 교단기를 이렇게 놨잖아요. 거긴 미국 교회니까 이제 태극기는 없겠죠. 미국 성조기하고 교단기가 있는데 이 길을 어느 것을 왼쪽에 놓을까 어느 것을 오른쪽에 놓을까, 이걸 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의논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걸 가지고 싸움이 생겨서 교회가 갈라졌어요.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저걸 왜 놔요? 오른쪽에 놓든 왼쪽에 놓든 그 깃발을 놓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러면 된 것인데, 오늘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 목적과 수단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목적을 추구하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해야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그런 참된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에 그럼 내적인 요소는 뭐냐? 그것은 지금 11절에서 16절 그리고 17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세례는 복음을 위한 수단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주고 기쁨을 주고 신비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그가 깨닫고 알고 그것을 받지 못하면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례는 우리의 은혜를 확증해주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뭘 확증해줘요?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주 위험한 말을 했어요. 그러자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 아니니까 진짜 사도가 아니다,
지금 특별히 베드로파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파에 있는 사람들을 그것을 명분 삼아서 막 공격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면 나는 세례를 베풀려고 온 것이 아니다. 세례를 부인하는 것처럼 언뜻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명분이 좋아졌습니까? 베드로파에 있던 사람들이 봐라,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세례를 부인하고 있다. 우리 베드로 사도에게 한번 물어보자. 저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그리고 지금 핏대를 세울 그런 일인데도 바울은 서슴없이 나는 세례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주객이 전도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잃지 않는 그런 축복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본질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목적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수단도 수단으로서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 그럼 이제 복음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복음의 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다. 복음의 핵심이 그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좋게 말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많은 분들은, 교양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세계 4대 성현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마음의 특교의 경전인 꾸란에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꽤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나셨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 오병녀의 기적을 일으켰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아주 귀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 꾸란에는 뭐가 없는 거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다가 살짝 피해서 샘물가로 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쏙 빠졌어요. 그래서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하나라 뭐 그렇게 얘기하고 마는 거죠. 메시아가 안 되는. 여러분, 예수님 얘기 중에서도 예수님 얘기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건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금년에 맞이해서 많은 행사들 하지만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이 뭔가면 십자가 신앙을 회복한 거예요. 십자가 신학을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이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것이 바른 생활이냐? 복음에 집중하는 건데, 복음은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품고 사는 것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고 우리 성가대 가운데도 십자가가 그려 있고 우리 여성들은 목걸이에도 십자가를 하고 다니시는데 이 십자가가 그렇게 조형물로서 정말 아름답고 정말 멋있고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사형틀이에요. 가끔 우리 여성들 십자가를 목에 달고 있는 걸 보면은 섬뜩할 때가 있어요. 이야, 해골을 달고 있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이 십자가를 달고 있는 거 보면 사형틀을 목에다가 저렇게 달고 다니는구나. 예. 십자가가 그런 것인데, 사형틀인데 왜 그것을 교회에다가도 달아놓고 가정에도 붙여놓고 손에도 쥐고 목에도 걸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라,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공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에서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축복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묵상하고 감상할 때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얻는 축복이라고 그럴까요? 그 기쁨은 무엇에 비례하는가 하면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는 그 지식의 사실은 비례해요. 예를 들면 음악을 우리가 감상하잖아요. 똑같이 음악을 감상해도 음악에 대해서 저희가 깊은 사람이 감상할 때 누리는 그 기쁨과 희열하고 음악의 문외한이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는 기쁨과 희열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저하고 정춘남 집사님하고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거 들으면 똑같은 감격을 갖겠습니까? 저는 그저 전체가 울려서 들리는 소리만 듣지만 우리 정춘남 집사님은 악기 하나하나에서 난 소리를 다 분별해서 들으면서 이 속에 저걸 배경으로 크라리넷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바이올린이 이렇게 막 피치를 올리는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는 모르니까 그저 남들이 박수치니까 같이 박수치는 거예요. 여러분 피카소 그림 보면서 위대한 참 정말 좋은 그림이다 이게 감동이 오십니까? 굉장히 비싼 그림이라니까 저도 가서 보고 야 굉장한 그림이다 그냥 느껴요 그냥 예. 알아야죠 알아야죠. 여러분 십자가 묵상도 그래요. 십자가 묵상도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려면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십자가 묵상을 할 때 그 놀라운 십자가로 이루신 그 감격의 능력이 나를 휘감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통 우리가 정리해 보면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의 변화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에게 자기 변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한국의 김육두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주 이 십자가로 인한 변화의 역사를 극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김익두 목사님이 원래 황해도의 유명한 깡패 아닙니까? 안악시장을 이제 주름잡던 그런 깡패인데 그가 스왈전 선교사님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한 일이 본 거면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어디를 읽으신가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무슨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 그 대목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김익두 목사님 무슨 일을 한 거 하면 그 성경 말씀을 읽은 다음에 김익두 죽었다 장례식 치른다고 전부 부고장을 냈어요. 그래서 그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요. 그래서 문상차 가보니까 김익두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상 온 사람들을 모아놓고 김익두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아는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가 내가 사는 것은 그 옛날 김익두가 아닙니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변화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사역을 맡아 충성하다가도 힘들고 지칠 때가 있죠. 아무도 안 알아주고 나만 힘들고 왜 나만 이 고생하나. 여러분 그럴 때에도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에게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군가? 이게 담임 목사인가? 아니면 세상의 임금인가? 아니면 내 친구들인가? 아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인데 내가 그 주님하고 약속한 것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어떻게 소홀히 해 누가 보든 안 보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지요. 전주에 가면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데이비스 선교사 기념비가 있는데요. 그분은 1896년에 한국에 선교사로 나와서 1903년 6월 30일 41세의 젊은 나이에 한국에서 이제 소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스 여선교사 그 묘지에 최초에 그가 순교한 여선교사의 그 비문이 이렇게 써 있어요. 바로 이제 그분이 선교사로서 얼마나 한국에 와서 열심히 했는지 약방을 차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아동과 부녀자들을 특별히 돕는데 그분이 약방 차려서던 그곳에 지금 서 있는 것이 전주 예수병원입니다. 그분을 기념해서 이제 예수병원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예수병원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분의 그 자기 고백, 그 자기 일기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쭉 보면 그분도 인간이니까 힘들죠. 41세에 소천할 만큼 그분이 너무 지쳐서 이제 힘들게 이러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럴 때마다 얼마나 그 사역을 그만두고 싶었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미국하고 1903년도 한국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게 한국 가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의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십자가 신앙,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가 늘 생각하며 자기 사역의 승리를 매일 거두었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생활의 본질, 그것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는 것은 수단이고 얼마나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직책을 맡고 사역을 하고 모든 건 다 수단에 불과해요. 내가 그런 일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느냐, 즉 내가 그런 일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며 변화가 나타나며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나는가, 나로 인하여 그런 일들이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헛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 신앙생활의 길을 걷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주 현실적인 말씀 하나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무슨 생각하다가 주무십니까? 철없는 남편이 한 말 가지고 가슴에 품고 이 왼수 하고 자는 꿈자리도 사나워져요. 그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면 평안에 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저 사람 왼수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말한 거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말을 했던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품고 그냥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 그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그런 거는 금방 쓰레기니까 그게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원수가 한 말이 어록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쓰레기는 금방 버려버리고 쓰레기통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새기고 새기면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부르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삶을 정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쓰레기는 다 버리게 하시고 삶의 보화들만 모아서 간직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살아감으로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일어나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